어쨌든 역량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되면서 어떤 비헤이비어, 행동으로 드러나느냐까지 살펴보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적인 상태까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직무 분석을 대부분 많이 활용했죠. 물론 지금도 직무 분석이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 분석은 일정한 시간 개념 하에서 내가 어떠한 role and responsibility, RNR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어떠한 행위들을 하느냐,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이 무엇이냐 살펴봤습니다. 역량 모델링과 비슷한 것 같지만 역량 모델링은 이런 것들 다 믹싱하고요. 내적인 특성과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모습까지 탁 잡아내서, 야, 이런 태도와 이런 지식,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 행동. 자, 모두 다 비분관계하면서 화를 낼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중동하면서 침착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고객 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량이라는 것은요,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국내 K사의 역량 모델링인데요. 자, 역량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아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운데 보시면 본부 공통 역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느 사업 부분에 어느 사업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가져야 될 역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야별 기본 역량이 있고요. 자, 분야라는 건 마케팅 분야, 세일즈 분야, 홍보 분야, 인사 분야, 연구 개발 분야, 제조 관리 분야.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필요한 역량이 있을 것이고요. 이좀더 분야별로 세분해서 들어가면 업무별 특성 핵심 역량. 예를 들면 세일즈 역량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객과 래퍼로 형성하는 역량, 클로징해서 마감하는 역량,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 역량과 개별 역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역량과 행동 역량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모 회사의 사례인데요. 기술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Behavioral Competency라는 것은 매니저로서, 관리자로서, 리더십 차원에서 어떠한 역량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량은요, 자, 조직의 역량을 규명하고요. 조직의 하이 퍼포머들의 정말 이 지식과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세팅을 딱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직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분들은 이러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량을 가지자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그럼요.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량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자, 첫 번째 역량은요. 선발할 때 쓰여집니다. 채용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채용할까요? 바로 우리 조직의 역량 모델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승계할 때, 승진시킬 때는요. 잡 로테이션 할 때는요, 자, 보상을 할 때는요, 당연히 트레이닝 앤 디벨로먼트, 교육 훈련의 목표를 잡을 때도 이 역량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량이 활용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 과거의 인사와 연수, 인사와 교육이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역량 모델링의 세팅이 딱 되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사와 교육이 얼라이먼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